가자. 어서 와. 어디야? 보라야. 어리구나. 어서 와. 이리 와. 가자. 아, 얼핏 보면 신발랑 또 비슷하게 생겼다. 어서 와. 보라 어디 가? 보라 이리 와. 그죠? 신발랑 비슷하게 생겼죠? 어리 이리 와. 언니한테 가야 되나? 아빠한테 가야 되나? 어리. 어리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주잖아. 언니 기다리는 거 좀 봐. 언니 온다. 미치미치하게 온다. 그렇지. 가자. 아유, 그래서 언니밖에 몰라. 착해. 아유, 털 뽑고 싶어. 또 이거 또 뽑았어. 너 내일 아주 그냥 왕창 뽑자,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털 뽑고 싶어. 이제 그 보라가 어리를 이제 괴롭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장난이 좀 심한 건데 얘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리는 닌 그래라 난 이렇다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랬잖아요. 크면 이제 좋아진다고. 얘가 그래도 뭔가 하나 하겠어. 쥐라도 잡겠어, 얘가. 아, 참, 어제, 그저께구나. 쥐가 한 마리 그 제 집차 밑에, 그러니까 그 개 철망 밖에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집게를 집어서 버리려고 큰 쥐야. 죽은 사인을 제가 살펴보니까 왜 죽었는지 아세요? 꼬랑지가 잘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도망가다가 누군가가 개 중에 누군가가 꼬랑지 물은 거지. 그래서 잡아 당기다가 그 꼬랑지가 잘린 거야. 그래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꽤 크더라고요. 그냥 산에 데리고 다니기 딱 좋죠. 보시면 우리 보라 같은 경우가 멀리 안 가고 주인 옆에서 이렇게 얘는 얘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얘한테서 이런 것만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유, 털 뽑고 싶어. 무슨 소리야? 새 소리야? 새 소리네. 개새야, 너도 저런 소리 내봐. 응? 휘파람 소리 같다, 야. 가자. 얼마나 지저대고 있을까. 이제 점점 이제 저희 동네나 이쪽에 보면 이제 나물꾼들이 많이 와요. 산나물 캐러 다니시는 분들. 그럴 때 이제 이런 개들 한 마리 들고 다니면 좋은데, 이제 요새 조심해야 될 게 멧돼지 산실. 멧돼지가 이제 새끼를 낳는 곳이 있어. 그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정말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죽어. 암돼지한테 물려서. 산중턱 이상에 시야가 잘 들어오는 곳에 따뜻한 곳에 덤불같이 나무단같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게 있어요. 나무단으로 이렇게 나무를 막 꺾어서 그리고 그 수북한 나무단 주변에 그 옆에 나뭇가지들이 막 꺾여 있어. 거기에는 멧돼지가 새끼를 낳은 곳이거든요. 근데 멧돼지가 새끼 낳고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서 금방 떠나요. 근데 이제 떠나기 전에 건드렸다간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 진짜 조심하세요.
보라야, 어리 왜 안 들고 다녀? 어리야, 어리 어딨어? 오는구나. 얘가 이런, 그렇지. 어리야, 언니 잘 따라다녀. 저 봐, 막, 지금 막, 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리가 시큰둥하죠? 할 테면 해라, 언니야. 아무렇지도 않다. 동? 보라야, 아저씨야, 아저씨. 바보 같아. 이거 돌아와야지. 에이구, 멍청. 어리, 이리 와봐.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어리, 이리 와봐. 에? 예? 예. 어리, 이리 와. 저런 바보야. 그냥 계세요. 그럼 와요. 어리. 어리. 저런 바보. 간다, 우리. 어리, 얼른 와. 빨리 와. 아이고. 아이고. 그래. 사람들 무서워야지. 사람 공격하면 안 되지. 가자. 잘했어. 얼른 와, 어리야. 보라는 털이 그냥 하늘로 솟던데, 막 경기하느라. 나는 착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마에. 나는 착해. 아저씨 운동 오셨대요, 할아버지. 여기 운동하기, 코스가 괜찮아요. 자, 끝에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끝까지 가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이쪽 끝까지 가면 한 2km? 예, 그 정도 되거든요. 왕복하면 4km잖아요, 그죠? 운동하기 좋지, 4km면. 야, 가기만 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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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리 안 와. 보라, 아직 안 갔어. 저기 섰어. 보라,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빨리. 거기 오줌 싸고 와. 그 바로 밑에 있어, 저기. 저기 보이죠? 빨리 와. 자식이 저거 아주 그냥. 저기? 뭘 버렸나? 왜 저기 자꾸 가지? 물 가져올 거야. 목마르다. 어떻게 오늘 구멍치기 안 하냐, 니들? 어리야, 오늘 구멍치기 안 해? 구멍치기 하다가 뱀이 확 나와서 어리 코를 팍 물면, 이야, 어리는 그냥 깽깽 댈 테고, 코에는 뱀이 물려 있어서, 뱀하고 개하고 그냥, 이야, 상상만 해도 웃기다. 번개 아직도 소리친다. 털 뽑고 싶어. 아우, 털 뽑고 싶어. 아우, 털 뽑고 싶어.
가. 자꾸 내려가지 말고 오리 이리 와. 어서 가. 아이고 덥겠다. 덥겠어. 자 가자. 가서 우유 먹자. 보라 가서 우유 먹자. 머리 가서 우유 먹자. 얼른 와. 얘도 그렇고 설아도 그렇고 무슨 생각인지 나 잘 모르겠어. 얘는 완전 얘는 말괄량이고 말괄량이 삐삐 같은 애요 얘는. 가자 이제. 아휴, 가서 점심때가 다 됐다. 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니? 응? 할아버지 집이잖아. 가자. 마을로 안 내려가죠? 제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내려왔거든. 마을롱 다 왔다. 다 왔다. 아이고 더워라. 우리 가서 물 먹자. 아니 우유 먹자. 우유 먹자. 가서 야야야야 새 잡지 마. 새 잡지 마. 이리 와. 니네가 새를 잡아. 새가 니를 잡겠다. 일로 와. 우유 먹어. 우유 먹어. 먹어. 얼른. 왜 안 먹어. 얼른 먹어. 먹고 들어와. 알았지. 들어간다. 하고 나도 목말라. 자 들어왔다. 자 운동 끝. 잠깐만 약 발라야 되나. 오리야, 야, 아니 내가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 너 이러니까 자꾸 약이 이상하게 쳐갖고 뺀치기가 자꾸 되는 거 아니야? 이리 와 알아? 이리 와. 오리야, 약 발라야 돼. 오리야. 이리 와. 가만히 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약 바르는데 자꾸 움직여갖고. 이거 자꾸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거 봐. 이거 좀 봐. 가만히 있어. 약 발라야 된다고. 이게 땡빵이 자꾸 이러잖아. 이거 봐. 아하 참나. 아이고 씨. 아 이거 봐. 자꾸 이게 약이 이렇게 되잖아. 가만있어. 아유 씨. 에이 모르겠다. 에이, 진짜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데 아 좀 움직여서 저렇게 됐어요 진짜로. 에이, 이게 보라처럼 가만히 있어야지. 저게 뭐야 저게. 에휴.